에서도 틈을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지난 시즌에 성남이 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몰래 걷어내고 있는 가와시마 골키퍼 전광진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파브리시오가 몰리나의 코너킥 휘어줍니다. 헤딩 조명국 벗어났습니다. 아, 좋아요. 네.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연결이 된 이제 코너킥인데 지난해 뭐 K리그도 이 조명국 수비수 주면은 두 야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가와사키의 공격. 그렇죠. 아, 조병국 따라갑니다. 조병국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병국 걷어냅니다. 앞뒤로 움직이 야, 땅볼 패스 정대세 다시 이어받고 있는 정대세 한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걷어내고 있는 조병국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섰을 때 나돈치치 선수 혼자 고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킥을 통해서 공 나돈치치 선수 아, 한 발 부족하네요. 자, 발도가 치고 들어갑니다. 조병국 먼저 돌아서면서 사세에게 밀어줬습니다. 큰 선수들이 중앙 네. 쪽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마티치 뒤로 내주고 후앙보인 그리피스 쪽으로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 키가 네. 자, 왼발로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딩 야, 튀겨나오고 위험했습니다. 위험한 기회를 줬던 성남인데 아무래도 성남 선수들 심장에서 다소 밀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네. 글쎄요 좀 더 조병국 선수 쪽 뒤쪽을 마티치 처리. 자, 발도와 조병국. 조병국 고재성 헤딩으로 그리피스. 자, 라돈치치 챙이 나가 있고 계속해서 지금 베이징 보안의 공격이 왼쪽에서 뚜에누이. 자, 땅볼 크로스 잘 막았습니다. 조병국 좋은 네. 수비입니다. 쪽으로 빼주면서 리그와드 자, 측면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 이 에르난데스 선수도 이제 코스타리카 국적의 선수인데 흥미를 거두겠다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성남 입장에서는 지금 호주 멜버른 팀이 약 10시간 정도의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초반에 네, 간바우사카 팀이 바로 2008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제 우승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G조에서 그 힘이 실려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날카로우면서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홍철 선수의 장점이죠. 파브리시오 자, 네, 느낌이에요. 그렇죠. 특히 그 네, 좋은 수비죠. 자, 조병국 잘 끊었고 야수다. 자, 루카스 쪽으로 공간으로 조병국 앞섭니다. 아, 막혔습니다. 시네요. 볼 살려내고 있는 전광전의 오른 팀입니다. 성남이라는 예선 라운드 2주에서 다시 뒤로 빼주고 루카스. 자, 지연시켜야 되는 성남 들어서 올려주고 자 뒤에 열립니다. 자, 볼 잡아두고 묘진의 슈팅. 아, 조병국 잘 막았습니다. 네, 성남으로 볼키퍼의 아주 적절한 판단에 의한 선방이 돋보였던 상황이죠. 간바우사카도 이제 급하지 않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어떤 성남의 수비를 위치를 잡아주는 동작은 아주 좋죠. 우사미 자 우사미가 다리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조병국 우사미의 몸매 맞고 골라에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조병국 선수가 우사미 선수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성 네. 그리고 아주 여유 있는 플레이 상당히 그 기대가 되는 쪽에 네. 양상민의 프리킥 헤딩 뒤로 염기훈이 대각선으로 멀리 바라봅니다. 이상호 반대편 클래스 하태균 조금 길었다는 장면인데 이상호 잘 건네줬거든요. 네. 아, 조금 길었네요. 네. 양상민이 빠르게 신영동 등지면서 돌면서 신영동 수비막 네. 이제 10분 남아있는 후반입니다.
신영도 정성스리그 치르면서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평가를 받았었는데 성남도 연기훈 2대 패스 양상민 털립니다. 조병국 2분 자 수원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신내내 양상민 조병국이 태클로 끊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염기훈 아, 지금 조병국 몸을 던지네요. 상민 던지 패스 마르시오 자 왼쪽 염기훈 들어갑니다. 밀고 마르시오 수비 몸에 맞고 다시 사샤 헤딩 네, 수원의 패스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네, 빠지네, 양상민 한번 열렸어요. 양상민 염기훈 김두현 다시 김두현 슛 코너킥으로 이어 너무 일방적인데요 지금 수원의 그래요. 공격이 1차전하고 흐름 자체는 거의 7대3 정도 수원이 앞선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거의 일방 맞는데 다시 이제 우루과이라든지 돌아가서 그쪽에서 상대 그렇죠 자, 올리베라 쪽인데요 조병국이 따라갑니다 피팅수에서는 아이샤바비 그동안 4개 아 다시 올리베라 쪽인데 이상이 또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눌러줄 때 누르면서 자 저렇게 공간으로 나시르 쪽으로 또 주는데 조병국 때는 닿았는데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 같아요 카바초 길게 조병국 잘 끊었습니다 에서 고재성에게 밀어줬습니다. 다시 중앙 쪽으로 조동거 쪽인데 헤딩 떨어뜨려줍니다. 다시 조동거 슛 앞골! 네, 지금 아무래도 알샤밥 선수들이 집중 수비를 밀집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동건 선수 정확한 패스웍이 우선 시대야지만 우선 시대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짧은 2대1 패스도 그러나 조병국이 먼저 걷어냈습니다. 앞서고 있는 쪽에 사샤 선수 움직임 있죠. 코너킥 헤딩 김성환 조병국 빗맞았어요.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조병국 헛선을 고립시키고 있는 홍철과 전광진 크로스 올라갑니다. 조병국 헤딩 김성환 걷어냅니다. 손우영 걷어냈습니다. 기간세 스타킹과 이 트렁크 팬츠를 하이를 입은 라시르 그러나 조병국 안전하게 정승영에게 밀어줍니다. 자 선수들 집중력을 잃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남은 체력적만큼 노란색으로 좀 물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전체 경기장에 거의 뭐 3분의 1 성환 길게 던져줬습니다. 헤딩 조병국 자 수비물 다시 한번 슛 다시 한번 슛 샤샤 골! 샤샤 선수의 헤딩까지 과연 조병국 그리고 이제 조동건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일어나면서 몸싸움을 해줬기 때문에 네. 나오는데 이 장면 김성환이 이제 길게 던져주고 조병국 헤딩 있었죠. 조동건이 끝까지 포기 네. 안 했고 샤샤. 자 갈라타바리가 오른쪽에 있는데 갈라타바리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선수가 있고 갈라타바리 크로스 헤딩 조병국 네. 헤딩 처리. 자 아무래도 성남 선수 침착하게 지역을 먼저 지키는 그럼요. 그런 수비 형태를 갖추고 난 이후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코너킥 헤딩 헤딩 조병국 조병국 조병국의 추가 내주고 있네요. 자 조병국 선수의 이제 추가골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멀리 나서 이 코너킥을 아주 조동건 선수가 앞쪽에서 뒤로 잘 넘겨줬었죠. 네. 자 한번 이제 뒤로 튕겨져 나간 것을 조병국 선수가 헤딩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2대0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는 길게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마히니 길게 던져줬습니다. 헤딩 조병국 멀리 조병국 찰떡했습니다. 사실 선수예요. 맞습니다. 긴 패스 조병국이 뜹니다. 어려운 전반전 상황에서도 몰리나 선수의 공격이 숨통이 터지면서 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됐다시피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볼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세밀한 기술력이 프리킥 헤딩 왼쪽에서 자 그대로 분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휴고 코너킥. 조병 벌써 K리그의 이적 시장은 사실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K리그 팬들이라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네. 자, 올 시즌에 잘했던 선수들을 또 이제 자신의 제 몫을 뭐 150% 해냈죠. 네. 라돈치치가 있을 때 두 골. 라돈치치가 빠지고 나서도 또 두 골. 네. 수비는 또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날카롭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가운데 미리토 선수 겨냥을 했습니다만 수비 조병국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에 비해서는 좀 부상과 부진을 반복하고 있어요. 슛!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몰리나. 아, 네. 아, 여기서 조병국 선수. 네, 조병국 선수의 터치였죠? 네. 자, 그러면서 조병국 선수가 이제 세자르 골키퍼와 부딪혔어요. 그렇습니다. 조병국 선수도 역시 이럴 때 딱 저도 봤습니다만 이제 어느 팀이든 위험 지역에서의 플레이라면은 상당히 그 물리적인 충돌이 많군요. 네. 네. 특히 뭐